그 낙선운동, 그거는 이제 그 사학법 개정, 개정사학법을 제안한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이 교육감은 저희가 특정 후보를 뭐 낙선운동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 유권자들 되시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러한 그 자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이념이나 정당이나 특정 후보의 어떤 그 편향된 것이 아닌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교육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어떤 정책, 어떤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자료를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일화를 해가지고 한 명으로 단일화를 진보 보수 관계없이 한다면 저희가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진보 쪽 단일화든지 보수 쪽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저희 사학 미션이든지 또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어떤 특정 진영의 편에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단일화 과정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됐든 일단 13일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후보라고 한다면은 그 후보에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질의서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각 후보들에게 어떤 입장에서 출마를 하셨든지 간에 저희는 우리 한국교회 입장, 그리고 우리 기독교 사학의 입장에 서서 올바른 교육의 방향으로 나가 주실 것을 간곡히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노력들은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단일화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계속 논의가 있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유권자 운동의 방향 자체가 어떤 사람들을 특정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진보 교육감 후보들과 또 보수 후보 그 후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실제로 조희연 교육감을 포함해서 저희들의 정책을 드리고 그 정책에 대한 입장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 모두와 대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지금 세 가지 그이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모든 학생의 다양한 재능을 키우는 교육, 이걸 이제 후보님들께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후보님들께 이 주제를 제안하면서 다양성 있는 교육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 교육이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아이들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될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15가지 정책을 제안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수용하는 후보가 어떤 후보이든지 간에 후보들에게 이런 양쪽 모두에게가 해당되겠죠? 양쪽 모두에게 이러한 정책들을 받아주시기를 네, 제안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저희들이 600명 인식조사를 해보니까 중간이기입니다만은 대부분 다 좋은 정책에 따라서 투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겠다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하시는데, 실제 투표 결과들을 봤을 때는 정책은 사라지고요. 아, 저분이 보수인가, 저분이 진보인가에 따라서 투표하고 있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실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르시고요. 그 정책이 어떤 의미를 또 어떤 것들을 촉발시킬지에 대해서 해석할 수참 어렵게끔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쉽게 또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린다. 이게 이 유권자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정인에 대한 무슨 낙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나 저희들의 그 방향을 보시면 아까 그 교원 임용권, 이번에 사학법 개정 관련 사립학교법 제53조 3에 대한 그 의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수합을 해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넓은 의미로 보면은 낙선 운동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그런 또 어떤 정당에 대한 그런 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늘 저희가 고민했던 게 수세적으로 어떤 것들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쁘고 저 정책이 나쁘다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을 촉발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의 유권자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팔리시가 아니라 낙선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좋은 정책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선발하는 게 이번 유권자 운동엔 더 방점이고요.
그리고 지난 낙선운동은 국회의원 쪽에, 왜냐하면 그건 국회 법에 관련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각 후보들이 각각의 영역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을 수 있거나 뭐 이렇게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해도 과연 얼마나 응답하실지 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지금 직선제를 하면서 이런 활동을 여러 번 해보니까 과거보다는 확실히 많이 이제는 더 응답을 하시는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고 또 저희의 정책 일종의 정책 제안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지보다도 그래서 저희의 입장들을 좀 더 많이 받아주시려고 하는 흐름들이 익혀지고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사실은 서울 경기만이라도 최종 후보들과 직접 토론회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더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지 이번에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고민과 그런 질문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질문지 검토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이 문항만 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속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 정말 솔직하게 답하겠느냐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염려를 많이 했는데 아마 질문지로서의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공청회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직접 대놓고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면 좀 확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가능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예, 다른 의견 잡수시면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